네, 연휴를 앞둔 목요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 관망 기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뉴스톡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10선에서 네. 109선까지 살짝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또 환율을 보니까 1,400원은 이제 시간 문제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이게 뭐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라는 그죠. 표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조금 달러가 조금, 강세가 조금 완화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한 모습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이제 9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캐나다도 0.75% 인상을 했고요. 오늘 유럽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럽도 지금 분위기는 0.75%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미국도 지금 이미 뭐 0.75%가 상당히 높게 전망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는 경기는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유럽은 이미 망가진 상황이고, 일본도 좋은 거 아니죠. 중국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린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조금 더 부정적인 것은 유로화는 다행히 어저께 좀 1페리티를 회복을 했어요. 뭐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유가가 또 크게 하락을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올라왔는데, 엔화는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엔화가 좀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달러, 우리나라 원화는 유럽이라든지 엔화 영향 때문에 원화가 약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약세인 것이지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그 8월 달까지는 달러 약세를 보여,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줬는데, 9월 들어서는 원화 약세를 보여줬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추가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매도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지난 8월처럼, 8월까지처럼 원화 약세를 띠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제한적이지만 매수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추석 지나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또 달러 강세 기조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 한국의 뭔가 건전성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처럼 킹달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장의 외환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해결되기 위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요인에 지금 좀 네. 기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저께 그 힌트를 준게 어저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난 저녁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는데,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6% 정도 폭락을 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저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든 뭐든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거, 또 제한적이지만 천연가스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떨어졌고, 달러도 조금 강세 기조가 완화됐다라는 것이죠. 유럽도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을 한다라면 좀 긴축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저께 환율이 좀 안정세를 띄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조금 더 안정세를 띌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ECB가 금리를 올리는데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난번에 금리를 올렸을 때, 이게 유럽이라는 게 지금 19개 국가가 각자 다른 이제 국가들이 모인 상황인데, 통화 정책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대응하기 위해서 TPI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0.75%도 0.5%도 올렸을 때 이태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준다라면 상당히 유로화가 안정화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 경기에 대한 어떤 평가, 22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미 BOE, 영국은 아예 대놓고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갑니다. 경기 침체 힘들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22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추세는 달러 강세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에너지 가격의 흐름들 또 오늘 22의 어떤 금리 정책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러가 막 그제와 같은 초강세로 갈지 아니면 그냥 현재 수준 그러니까 강달러이긴 한데 더 오르진 않는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결정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1월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100선 밑이었는데 네. 벌써 11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일단 뭐 우리 시장은 사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밤에 뭐 22 측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나오는 것이 살짝 피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들은... 오늘은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그렇죠. 뭐 산 넘어 산이라고. 근데 다행히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올라와 줬어요. 물론 이제 딱 그 고막 뭐라 그럴까? 정말로 하락을 제한시키는 정도 수준만 올라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나스닥이 2% 정도 올라오고 다우하고 S&P 500이 한 1.5에서 1.7% 정도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지만 뭐 7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이런 거 대비해서는 정말로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 노선에서의 반등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야간 선물에서도 일단 야간 선물에서는 1% 정도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좀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 선물보다 현물 수급이 중요해요. 일단 달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조금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다시 어저께 매도가 거의 5천 원 정도 매도가 나온 것들이 좀 일부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뭐 엄청 큰 조정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변동성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한된 반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꽤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좀 굳건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코스피 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그렇다라는 게 좀 체감이 되던데 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결국에는 자동차는 실적이 답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약간 우려감들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기업들은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원래 1분기는 뭐 어쩌다 한번 좋은 거 아니야라는 그 인식이 2분기 때는 확실하게 자리 잡았구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기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IRA 법안 때문에 좀 투심이 좀 약화됐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현대차의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에 미스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3분기, 4분기 피크가 아니라 더 계속해서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 어떤 기대감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유일한 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현대 기아만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아주 높은 그 성장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매력을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에 어쨌든 지금 증시는 8월 그 17일 뭐 16일 이때를 고점을 찍고 한 달 가까운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때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조정기에 놓였을 때 강했었던 섹터는 증시가 안정기를 띈다라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정 시에 뭐 감사합니다 하고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차 부품, 뭐 자동차 부품주들, SL 화신들이 화신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전 여전히 뭐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지만 또 차량 경량화 쪽에 또 최근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신도 나쁘지 않고 또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쪽에 관련해서 2분기 매출이 개선되는 게 확인됐고 3,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뭐 오일선 차트를 보면은 최근 들어 다 우하향인데 네. 방금 전에 나왔던 종목들의 또 차트를 보니까 오일선 차트가 전부 다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뭐 자동차 관련주는 또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면은 그때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전해주셨고 그리고 간밤에 아이폰 14가 공개가 네. 됐습니다. 아, 애플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라이브로 좀 3, 40분 좀 보다가 지루해서 그냥 꺼버렸는데. 팀쿡이 나왔는데 네. 지루하셨다고요? 그 부분 못 봤어요. 그 앞에 것만 좀 보다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내용들은 상당히 뭐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치? 네.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좀 활용성을 좀 높였던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세밀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뭐 만들어졌다는 부분들. 저는 무엇보다 가격 인상이 없었다라는 걸 주목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들 한 최소 100달러에서 많게나 150달러 맞아요. 오르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애플 제품이 아이폰이 전작 대비해서 50% 가격이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은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원화뿐이 아니라 뭐 유로화, 엔화, 뭐 원화 다 약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올린다? 그러면 거의 뭐 50% 이상 가격이 오르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일단 그건 피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국 그 발매 가격을 보니까. 뭐 제일 비싼 건 175만 원인가? 맞아요. 또 하더라고요. 네. 노트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 애플이 원하지 않은 가격 인상이기 그죠. 때문에 네. 이게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초고도 물량, 초기 물량은 영향이 없겠습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슈에 뭐 팔아라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제가 봤는데 애플 주가는 한 0.2% 정도 오르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종가상으로는 1%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뉴스에 주가는 덜 올라왔다. 이미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내년에 이제 XR 기기에 어떤 기대감들, 또 애플카 관련해서도 설문조사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애플카가 출시된다라면, 뭐, 테슬라보다, 애플카를 사겠다. 충성 고객이 더 많다라는 게 확인됐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여전히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보다도 뭐 XR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어제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제품들이,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XR 기기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이런 것을 하려면은 좋은 디스플레이라든지 좋은 제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흐름만 잘 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특화만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광범위한 5G 망을 설치를 못하거나 이게 네. 설치가 된다고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화망 쪽에도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이런 쪽은 또 HFR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좀 선별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플 수혜주라고 예전처럼 막 모든 기업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제한된 접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